러를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요. 러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에는 동태조사를 살펴봤습니다. 동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바로 뒤에 쓰이는 거죠. 이걸 동태조사 러라고 하고요. 의미는 완료를 나타내는데 과거에 주로 쓰이지만 미래에도 쓰이죠. 이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吃了饭就走吧. 밥 먹고 가자니까 미래 완료에 쓰일 수 있겠습니다. 吃了饭就走了. 맨 끝에 러가 있으면 이것이 이미 사실임을 나타내므로 밥 먹고 갔다가 됩니다. 그래서 동태조사 러는 미래에도 쓰이고 현재에도 쓰이고 과거에도 쓰입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어기조사인데요. 문장 맨 뒤에 있는 것을 어기조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강조, 확인의 뜻인데요. 太好了. 너무 좋다는 것을 강조할 뿐 다른 의미를 더하지는 않습니다. 吃了饭了. 역시 밥을 먹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미래에도 쓰이지만 이게 있어서 이미 있었던 일인 것을 확인함으로 과거가 됩니다. 또 하나의 러는 변화의 러인데요. 과거의 러는 동작동사에만 쓰이기 때문에 동작동사 이외의 모든 것에 붙는 것은 강조이거나 변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한국어에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모든 동사 혹은 모든 형용사에 과거형을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봐서 동작동사 아닌 것은 과거의 러를 쓸수 없다. 이것을 머리에 좀 새겨두어야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동사가 동작동사인 것은 아니지요.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동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是, 엄마 닮았다 라고 하는 像, 있다, 돈을 가지고 있다, 有, 안다, 知道, 이런 것들은 모두 동작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게서 러가 있으면 변화가 되는 거지요. 문맥에 따라서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我是爸爸了, 아빠 됐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빠였다, 이럴 때 쓰면 틀립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고요. 타샹 마말러. 젊었을 때는 엄마를 안 닮았더니 나이가 드니까 엄마를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쓸수 있는 거고요. 엄마 닮았다, 얼마 닮았었다 이럴 때는 쓸수 없습니다. 타이올러.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이럴 때 쓰면 틀립니다. 이 문장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문맥 없이 뜬금없이 타이올러 이렇게 쓴다면 임신했다라는 뜻입니다. 여우에는 러가 붙으면 언제나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타이오첸러. 그는 부자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리고요. 부자가 되었다 혹은 돈이 생겼다가 되는 거죠. 쯔다올러. 알고 있었다, 그때 알았었다 이러면 틀리고요. 글쎄 안다니까 이런 강조라든가 몰랐는데 알게 되었다든가 강조나 변화에 쓰이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나는 아빠였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녀는 엄마를 닮았었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역시 틀리고요. 그는 돈이 있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알고 있었다에 쓰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해석들은 모두 러를 빼고 얘기하고요. 러가 붙어 있다면 변화가 됩니다. 감정 동사 역시 동작 동사가 아니므로 과거의 러를 쓸수 없습니다. 我喜欢他了. 나는 그를 좋아했었다. 이럴 때 쓰면 틀리고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석해도 틀립니다. 예전에는 안 좋아했었는데 좋아하게 되었다가 되는 거죠. 讨厌他了. 안 싫어했었는데 싫어하게 된 겁니다. 형용사도 동사 아니기 때문에 과거형이 없습니다. 她很漂亮了. 그녀는 예뻤었다 하면 틀립니다. 그녀는 예뻐졌다가 되는 거죠. 你胖了. 너 옛날에 뚱뚱했었는데 그러면 틀립니다. 뚱뚱해졌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부정사 들어가면 과거형이 없습니다. 부정사가 있는데 러가 쓰였다면 변화이거나 문맥에 따라서 강조이거나 그렇습니다. 주로는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우피아올량러 안 예뻤었다 그러면 틀리고요. 안 예뻐졌다 맞는 해석입니다. 부우꼬일러 안 비쌌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예전엔 비쌌는데 지금은 안 비싸졌다가 되는 거지요. 허장시간 메이츠판러 메이하고 러가 세트로 쓰이면서 이만큼 이걸 안 했다는 뜻입니다. 밥 먹은 지 되게 오래됐다. 이럴 때 러를 쓰는 겁니다. 명사도 당연히 동사 아니니까 뒤에 러가 붙으면 변화가 됩니다. 춘티엘러 봄이었다. 그러면 딱 틀립니다. 봄이 되었다. 얼시수일러 스무살이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스무살이 되었다. 조동사는 중국어로는 능원동사인데요. 할 수 있다 계통의 동사, 바라다 계통의 동사, 동작동사가 아닌 거지요. 조동사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我想去了. 나는 그때 가고 싶었었다.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러가 붙으면 조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었는데 가고 싶어졌다가 됩니다. 我不想去了. 가고 싶었었는데 이제 안 가고 싶어진 거지요. 我能去了. 갈 수 있었다. 이러면 틀립니다. 갈 수 없었는데 갈 수 있게 되었다가 되는 거지요. 我不能去了. 역시 갈 수 없었다. 그러면 틀립니다. 갈 수 있었는데 못 가게 된 거지요.